안전검사 매뉴얼 고소작업대편. 본 영상을 시청하실 때 함께 첨부된 편람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안전검사 대상 사업주가 안전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 담당자는 안전검사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여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요청합니다. 이후 검사원은 사업장 방문 시 진단복 등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폐용,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간략한 인사와 처리 절차,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누락되는 검사 항목이 없도록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검사는 반드시 사업장 관계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의 경우 안전검사 결과서 및 합격 증명서를, 불합격의 경우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재검 예정일자와 함께 사업장에 교부합니다. 불합격 고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검사 매뉴얼 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의 주기는 공통적으로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기계 및 설비별 주기, 안전검사 기관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검사 대상에 따른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소작업대 검사 시 주의사항과 검사 방법 및 검사 후 매뉴얼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변 입회자에게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임을 알릴 수 있는 경고 표지를 준비하도록 미리 요청합니다. 하중 시험은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실시하고 시험 하중은 안전거리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여가도록 하며 붐을 인출한 후 안전장치 작동 시 중심축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검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중량물이 낙하할 수 있는 반경 안에는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량물 관상 시에는 슬링벨트, 체인, 와이어 로프 등의 줄거리 용품의 안전성과 체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히 하중 감지장치, 각종 리미트 스위치 등의 안전장치는 고장일 수 있으므로 작동 시 조작자와의 의사소통을 확실히 하여 오조작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다음으로 무선 조작장치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여 검사 중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잠가두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관리되도록 합니다. 검사 중 안전기를 작동시킬 때에는 받침대에 발이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 장소에 평터나 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붐, 와이어 로프 체결부 등 연장 구조물을 검사할 때는 미끄러짐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추락 및 전도 사고에 주의하도록 합시다. 보다 효율적인 안전검사를 위해 다음 표의서처럼 고소작업대 정지 상태와 전원 투입 상태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종료 직후에는 시험 하중 및 줄거리 용품을 정리하고 수검자에게 안전검사 결과 발송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안전검사 매뉴얼, 정지 상태 중 이루어지는 고소작업대의 재원 및 외관 상태에 대한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대상품이 검사 신청 대상과 설비가 일치하는지 정격 하중, 제조자명, 제조 연월 등을 살펴보고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지 구조 변경 검사 상태,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형식을 비교 확인하여 연장 구조물 종류도 함께 기록합니다. 오는 2022년 1월 16일부터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차량은 선회부를 점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선외부 기어의 내측 볼트의 경우 조립 후에는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펜던트, 리모콘, 운전실의 컨트롤러의 외관을 검사할 때는 비상정지용 누름 버튼 설치 및 조작방향 표시 상태와 안전장치 무효화 장치의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 다음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전격하중, 경고표지, 허용 탑승 인원수 등의 표시를 확인하고 안전기, 선회장치, 경사각 지시장치 등을 포함한 다음의 검사 대상들은 비틀림, 휨, 부식 등의 외관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선회장치 조립 볼트는 특히 유의하여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윈치 부착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권상장치에 대한 과부하 방지장치와 권과 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활선 작업용과 통신 작업용 특수 차량에 장착되는 0.5톤 이하의 양중 기능 장치를 제외하고 2020년 7월 17일 이후 출고 차량은 양중 장치 부착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원 투입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절차 및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PTO 연결 전 장착 차량 하부에 조립된 PTO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그 후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정지용 누름 버튼 및 작동 버튼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동작 방향 표시와 실제 고소작업대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지 또 펜던트, 리모콘, 운전실이 동시에 조작되진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중립 위치로 돌아오는지 우발적 동작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붐을 조작하여 붐이 동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소유주에게 안전기를 최대한으로 인출시키도록 해 기계적 스토퍼에 의해 정지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유압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 용접 부위, 유압 호스 등의 검사 대상은 다음 문제점들에 유의하고 수증기의 수평 상태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작업대가 지면에 정상적으로 안착되어 있는지 받침목의 파손 상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접 센서 타입은 안전기가 지면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고 아웃트리거 거리 감지 타입은 안전기의 인출 거리별로 붐 동작 반경의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 설치 후에는 붐을 올려 다음에 각 타입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장 구조물을 최대한 아래로 연장시켜 무부하 상태에서 연장 구조물 전체에 이상 변형, 비틀림, 균열 등의 상태를 체크, 필요한 경우 비파괴 검사를 실시합니다. 조립 연결용 볼트의 풀림, 탈락, 균열, 부식 등의 문제는 없는지, 너트 조립 후 2선 이상 여유 나사선이 있는지, 유압 호스 파손 등 누유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대는 수평이 유지되는지, 낙하 및 추락 방지 장치, 출입문과 바닥 등의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 다음 연장 구조물 구동장치 제조자의 설계 사양을 비교 확인해보고 버니어 캘리퍼스로 와이어 로프 및 체인의 직경을 측정, 이탈 방지봉 등의 설치 여부 및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와이어 로프, 체인 등의 단말 고정부에 압착쐐기와 U클립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시브홈에는 마모나 변형이 없는지 또 작동시험을 통해 흔들림이나 편심 등은 없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붐 인출 후 무부하 상태에서 진행되는 기복, 선회 동작에 대한 확인 사항입니다. 먼저 선회 시 이상 소음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복 동작을 하면서 기복 각도를 확인합니다. 작업대는 자동으로 수평이 맞는지 체크하고 최대 작업 반경 제한 관련 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전격하중에 100에서 120% 시험하중을 사용해 과부하 작동 시험을 진행하는데요. 과부하 시 경보 발생 여부와 붐 인출, 붐 하강, 선회 등이 작동되지는 않는지,
시험 하중을 매단 상태에서 안정기가 들리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강화 안정도, 강화 과부하 요건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는 과부하 작동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검사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안전검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고시 등은 함께 첨부된 편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